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인 동국대 경주병원은 메르스 공포 때문에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수도권 메르스 발생 병원을 방문한 의심 환자가 경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인 동국대 경주병원. 평소 환자로 붐비던 대기실은 텅텅 비었고 수납 창구도 한산합니다. 메르스 환자 입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저 노약자들이나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안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불안한 마음. 그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온 메르스 확진 환자 두 명은 모두 70대의 고령으로 열흘째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메르스 의심 환자들입니다. 병원 측은 외부로 공기가 배출되지 않는 음압 병실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출입을 하면서 출입 들어갔다 나오실 때는 완벽하게 소독하고 이거 공기 전염 안 되거든요. 또 수도권의 메르스 발생 병원을 방문했던 메르스 의심 환자가 경주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을 얼마 전 다녀온 50대 남성으로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고열 증세가 있어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포항에도 메르스와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인 시민이 3명으로 확진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릉군도 메르스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관광객 가운데 의심 환자가 발생해 육지로 급히 이송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여객선 입항 시 발열 감지기를 설치해 메르스 환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대 경주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 대응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293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질병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내외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평택에서 메르스 환자가 동국대 병주병원으로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나 경주시장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면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이번 주 포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일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갖기로 한 독도 탐사대 출정식을 하지 않기로 했고, 5개 시군과 함께 오는 12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공동으로 열려던 해양수산 한마당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 계획된 포항시 족구연합회장 이취임식과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세미나도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주로 외지인이 많이 오거나 노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취소됐다며 오는 12일 포항시민의 날 행사는 계획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내 업체들도 메르스 감염에 대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장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메르스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마스크, 체온계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5대를 구매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포항 철강관리공단은 메르스 예방과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업체에 보내고 메르스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오늘 조기 개장했습니다. KTX 개통으로 피서객이 10%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도심지와 인접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불빛축제 관광객을 포함해 지난해 19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 해수욕장이 도내 처음으로 개장하고 바다시청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스티로폼 부표를 오뚜기형으로 바꾸고 바다시청 비가림막도 마지막 손질 중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관련 시설들은 지난 5월부터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고요. 안전 운영과 관련해서 해경이라든지 관련 기관 간에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포항시가 목표한 올해 피서객은 390만 명. KTX 개통으로 지난해보다 11%쯤 높여 잡았습니다. 경상북도도 25개 해수욕장 피서객을 지난해보다 10%쯤 많은 517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변수입니다. 본격적인 개장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개인 위생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홍보 방송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신고 시에는 철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개장일을 보면 포항의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7일, 경주의 5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0일이고 영덕과 울진의 각각 7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7일 동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피서경기는 날씨뿐 아니라 메르스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여야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사태 조기 종결 및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실크로드 경주 2015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조만간 치러질 국제 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절도로 물의를 빚었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동안 도박과 막말 등으로 줄곧 물의를 빚어왔는데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입니다.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에 누도 되고 그다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가 부득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반성하는 취지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1일 울산 언양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1m 정도 자란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자신의 집에 심었다가 절도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퇴는 의장직 사퇴에서 일단락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원직 사퇴와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의원 2명을 비롯한 동료 의원 3명이 윤리특위를 구성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의장이 당시 식당 감시 카메라 방향을 돌린 것을 일부 동행자들이 목격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데도 실수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개탄했습니다. 울진 지역 사회단체도 인터넷을 통해 자원자를 모집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집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각종 이제 집회라든지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의원직 사퇴까지 몰고 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 입당이 받아들여졌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사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의원에게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고 선거 직후에는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잇단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 지역 반원전 단체가 신규 원전 건설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오늘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군수가 의견 수렴도 없이 원전 유치 신청서를 냈다며 원전과 같은 주요 정책은 국민 스스로가 합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밀실에서 정하지 말고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과목별로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는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목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째 교과교실제를 시행 중인 경주 지역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 계단과 복도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사물함에 들려 교과서를 바꾼 뒤 멀리 있는 교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육 시간이나 수업 시간 끝나고 교과서나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불편한 것 같아요. 집중이 덜 된다고 해야 되나? 쉬는 시간이 짧고 책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예전처럼 한 교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잠바 같은 걸 놓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펜 같은 것도 책상 속이나 그런 데 넣어져 있더라고요. 잃어버리게 봐서 저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하루 종일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까지 있습니다. 포항 23곳, 경주 19곳 등 경북 동해안에서만 50곳에 달하는 학교들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에도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교과 지도나 생활 지도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된다면은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더 정착할 수 있는데. 각종 기자재와 특성화 교구 등 전문 교실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올해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학생 편의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 등으로 홍경을 치르고 있는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 계열사들의 재무 부담을 반영해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또 회장의 구속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동국제강의 경우 A-에서 BBB로 두 단계 강등하는 등 철강업계의 신용등급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경주대책위원회와 한수원, 경주시는 오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에 정식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는 조건으로 경주에 1,310억 원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786억 원은 동경주 3개 지역에 나머지 524억 원은 경주시 전체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경주대책위원회 가운데 양북과 감포 2개 읍면만 찬성하고 양남면은 반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안의 효력을 놓고 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언전특위 유인태 위원장 등 의원 3명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 연장의 전제 조건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을 무시한 채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가 일방적으로 1,310억 원의 월성 1호기 재가동 보상에 합의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완전 가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고 중국도 태양광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곳곳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다소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다소 흐리겠는데요. 경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소매가 긴 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안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다소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4도, 포항 17도, 경주 16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3도, 포항 24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약하게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